1512번. 네. 접견 있습니다. 네. 형님 남친 오셨나 보네. 남친? 아직 모르세요? 하루가 멀다 하고 러브레터 보내는 남친 있잖아요. 어떤 년 또 깜빵에서 맨날 편지 오고 연애지라고 하여튼 저거 똥꼬먹으로 호박씨가. 이 자식은 딱 두 번 오고 끝내. 오랜만이에요. 네가 별이구나. 어떻게 아세요? 할아버지가 편지에다 네 자랑 많이 쓰셨거든. 딱 보니까 별인 줄 알겠다. 사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? 무시하다뇨? 가석방 심사에서 출소하면 누명식은 사람 찾아내서 복수한다고 했다면서요. 가석방 되는 거 싫어서 어깃장 놓은 거죠? 맞죠? 딱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 안 하냐고요? 상의 못한 건 미안해요.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면 계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겠어요? 그러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? 왜? 말씀드렸잖아요.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요. 말했잖아요. 도와주겠다고.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. 벼룩도 낯짝이 있지. 이 안에 있을 때도 그렇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까지 그럴 순 없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더 이상 상관 안 할 테니 좋은 교도소에서 평생 두더이처럼 사십시오. 가자, 편아.